보이는 것은 그리스도 주님의 그 아름다우심입니다. 주여,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아름다우심, 그 선함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아름다움과 선함이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소망 가운데, 그 위로 가운데, 그 치유하심 가운데, 그 능력 안에서 주여 수고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감당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들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나아야 되는 생명들과 아버지 우리가 기대해야 되는 그 놀라운 일들에 하나하나 충성되어 열매 맺어가는 주여 유익한 자리 하나님을 향하여 이웃을 향하여 열매 맺어가는 하나님 복된 삶이 되기를 원하고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 아름다움을 보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추한 것이 보일 때마다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보게 하시고 이 땅의 삶에 악한 것을 볼 때마다 선하신 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것을 보면 악한 것을 따르는 자들, 추한 것을 보면 추한 것을 따르는 자들 되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선하심과 아름다움으로 우리의 영혼을 가득 채우는 주여 하나님의 은혜 그 능력 안에서 주를 닮아가는 자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귀하시고 아름다우신 성품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세상 사단의 길을 쫓는지 하나님 아버지를 쫓는지 주가 물으셨던 그 물음을 기억합니다. 주여 아버지 낳은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 아름답게 변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그리 선한 역사를 이루시는 이루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또한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마음의 소원들이 있습니다. 주여 이 시간 간과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들의 개개의 삶 가운데로 깊이 들어오시고 소망을 지우시고 또한 능력으로 새로운 변화를 또 하나님의 기적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시간이 많지는 않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여러분들 주 앞에 가주시고 주여 한번 기도하고 남게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